마지막 에피소드는 To Do Build EX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Do Build EX 얘기 있죠? 요 내용입니다. EX 다룰 내용은 Ite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겁니다. Iterative Update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Entries에서 하나 variable을 만들었습니다. Entries는 List예요. List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New entries 쭉쭉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ew 하게 되면은 지금 entries new 넣었을 때 요렇게 요렇게 뭔가 거쳐서 뭔가 리턴 돼서 나오겠죠. 뭐가 리턴 되는지 볼까요? to do list에 new 해서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entries를 넣죠. 그러면은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auto id entries 쭉쭉에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하고 완전히 동일한 뭔가가 나왔죠. 그죠? 일단 to do list는 이 부분입니다. 어디 있나요? 이 부분이 struct를 지정했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런 to do list라고 하는 struct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재료를 뭘로 넣느냐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넣어서 리스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하나 넣고 또 파이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를 넣고 또 파이프를 통해서 또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통째로 세 개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넣어서 통째로 이렇게 빠져놓은 거죠. 이래서 이것을 이터러티브 업데이트로 이름 붙인 겁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죠. 먼저 이남 리듀스입니다. 리듀스는 우리 워낙 여러 번 봤습니다. 보고 여기 예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리듀스라는 값 있고 지금 어큐뮬레이트는 없고 그다음에 여기 람다 펑션 하나 있죠.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또 되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큐뮬레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람다 펑션을 적용해서 이 값을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accumulate 역할하고 있는 게 to-do list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공하는 첫 번째 전달되는 값이 이 값이죠. 그죠? 얘가 enumerable이 들어가는 거죠. enumerable이고 얘가 accumulate이죠. accumulate. 그렇게 해서 데이터 enumerable에서 빠져나온 첫 번째 엘리먼트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accumulate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이렇게 뚝뚝뚝뚝 진행을 하는데, 그 결과 add entry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add entry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본 것과 동일한 겁니다. add entry 호출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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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그 바뀌는 과정이 여기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랑 달라진 부분은 요만큼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는 이 부분. 그죠? enum reduce를 써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엔트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도 동작을 합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enum reduce 해서 첫 번째 엔트리 요거는 일단 있을 필요는 없네요. 이렇게 해둘게요. entries 똑같고 to-do list도 동일하고 펑션만 이 펑션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훨씬 더 짧죠? 훨씬 더 짧긴 한데 뭔가 조금 좀 한눈에 바로 파악은 되지가 않죠. 얘는 한눈에 바로 파악이 되는데 얘는 조금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규먼트 순서도 바꿔놨습니다. 아규먼트 순서를 바꾼 이유가 지금 보시면 이 순서를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순서를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뒤집어 놓은 이유가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죠? add entry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니까 다른 것들도 다 보면 to do list가 앞에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줬어야도 add entry도 앞에다가 to do list를 둔 거예요. add entry를 이렇게 정의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기도 argument 순서를 두 개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게 lambda 펑션이죠? lambda. 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지난 에피소드가 봤어. 요 내용들은 앞으로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끝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안 보고도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안 보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현해서 이렇게 테스트까지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